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일기를 써 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날짜를 써줘야겠죠?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제 일기를 써봅시다. 어제는 1월 7일 목요일이었죠. 자, 그리고 어제는 눈이 펑펑 왔어요. 그쵸? 날씨는 눈 내림. 일어난 시간, 선생님은 6시에 일어났으니까. 자, 6시 정각 긴 바늘은 12, 그리고 짧은 바늘은 6에 가야겠죠? 그리고 잠든 시간, 선생님은 착한 어른이라서 일찍 잡니다. 자, 긴 바늘은 12, 짧은 바늘은 9, 몇 시죠? 맞아요. 9시에 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목과 글을 써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일은 친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이에요. 제목, 소중한 친구와의 전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내용을 쓸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 정해서 써주는 건데요. 선생님은 친구와 통화한 것을 쓸게요.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하고 띄워야 하는데, 여기 끝에 띄웠다고 치고, 앞에는 딱 붙여 쓴다고 했죠? 자, 선생님이 왜 통화를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친구 얼굴을, 친구의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은데, 너무나 띄우고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 띄우고 수가 그리고 없어서 띄우고 다시 맨 앞으로 전화를 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겪은 일을 썼죠. 이제 느낀 점을 한번 써볼게요. 문단을 바꿔서 한 칸을 띄우고 써볼게요.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뀔 때한줄 띄우고 앞에 한 칸을 띄우고 쓰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내가 전화해줘서 기쁘고 힘이 된다고 말해줘서 힘이 된다고 띄우고 앞으로 말해주어서 너무나 띄우고 행복했다. 여기 이렇게 다음 칸에 점을 찍어주고,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일기를 길게 써볼게요. 우리 벌써 세 번째 같이 쓰는 일기니까. 친구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잠깐 쉬어가는 쉼표.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자, 선생님이 친구와 통화를 하고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어요. 자, 이렇게 글을 썼으면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림 그리는 장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선생님이 빠른 속도로 보여줄게요. 자, 먼저 선생님 전화를 건 예쁜 선생님 얼굴을 그려봅시다. 웃고 있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거니까 너무 신이 나서 웃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핸드폰을 귀 옆에 갖다줘야겠죠? 여기 친구의 이름이 뿅뿅뿅이라고 떠있고 여기 친구 얼굴이 이렇게 떠있습니다. 전화기 안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 장갑을 낀 것 같네요. 선생님 머리가 기니까 긴 머리 그려주고 자, 이쪽 손을 이쪽 손에다가 붙여주고 자, 옷도 그려주고 손 한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손 자, 이렇게 앉아서 전화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친구를 생각하겠죠? 예쁜 손 그려주고 선생님 친구 예쁜 선생님 친구 머리가 긴 예쁜 친구예요.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이어져 있으니까 하트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끝났으면 이제 색칠을 해야겠죠? 빠르게 색칠해볼게요. 때는 선 안쪽으로 꼼꼼하게 색칠하는 거 모두 알고 있지요? 오늘은 주황색도 좀 섞어서 예쁘게 그림 젖히는 부분도 색칠해주면 더 실감나고 좋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 친구는 파란색 머리는 까만색 이렇게 하고 살구색을 선생님이 찾아서 왔어요. 자, 이제 입만 색칠해주고 이렇게 하면 완성!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림일기를 써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림일기 쓰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그림일기를 써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